그 전에 자 요거 이제 요거 이제 실수하시는 분 중에 네 요거 많아요. 얘를 켜잖아요. 8020이죠. 이거를 이렇게 들어가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요거 앞에 HTTPS라고 하면은 절대 안 들어가집니다, 여러분. HTTPS. 그러니까 이게 크롬이 이게 앞에가 막 생략되기 때문에 이게 내가 틀린지 몰라요. 그래서 뭔가 계속 안 들어가진다 하시면은 네, 이렇게 하신 겁니다. HTTP예요. 이렇게 들어가야 되고, 그다음 또 하나, 자, 요 개념을 아세요? 요 개념 알아야 됩니다. 자, 일반 HTML은 이거는 편의점이고요. 그다음에 자, PHP 방식은 음식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자 방식 1. 자, 이제 손님이 와요. 손님이 와서 이제 주문을 하죠. 주문을 하면 어떻게 해요? 뭘 주문을 하면은 손님 주문하면은 이제 뭐한다? 점원이 물건이 있으면 뭐예요? 이제 그걸 주잖아요, 그쵸? 근데 없으면 뭐예요? 없으면 404. 이게 답니다. 다시 한번 정리. 자, HTML 같은 경우에는 그냥 완성되어 있는 완성식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게 이제 편의점에 잘 진열되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이 HTML로 만들 거면은 여기다가 어딨냐? XMPP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여러분 완성된 물품을 다 진열해야 돼요. 그러니까 4단 달라고 하면 뭐예요? 없는데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2단 달라고 하면은 있고 2단 있고 1단 있고 2단 있고 3단 있고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거는 그냥 주는 거고 없으면 끝이에요. 그게 답니다. 자, 근데 그러니까 편의점 같은 경우는 뭐예요? 미리 다 세팅을 해놔야 돼요. 편의점에 내가 좋아하는 뭐 무슨 뭐 불닭볶음면이 있다. 그럼 있으면은 내가 가져올 수 있는 거, 없으면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방식 2, PHP 방식은 달라요. 이거는 일반 음식점입니다. 자, 여기서 자 손님이 누구한테 요청하죠? 홀서빙 직원 있잖아요. 홀서빙 직원한테 무슨 여러가지 이제 요구를 해요. 그럼 그 사람이 뭐죠? 요리사한테 요청을 하겠죠. 요리사는 재료 창고에서 뭐예요? 재료를 가져옵니다. 자, 여기서 굉장히 아름다운 구조가 있어요. 손님은 셰프한테 말을 할 수 없고 재료 창고에 말을 할 수 없고요. 그 다음 무조건 손님은 무조건 서빙 직원한테만 말할 수 있고 홀서빙 직원은 무조건 셰프한테만 말할 수 있어요. 홀서빙 직원이 재료 창고에 갈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네 셰프가 이렇게 그리고 이게 아름다운 구조가 뭐냐면은 얘가 얘를 호출할 일은 있어도 절대로 이 녀석이 얘를 부를 일은 없어요. 절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녀석은 무조건 뭐예요? 얘에 대해서 뭔가 요청을 하면 응답만 할 수 있는 구조고요. 얘와 얘 관계도 뭐예요? 홀서빙 직원은 셰프한테 뭔가 요청할 수 있고 네 셰프는 얘한테 응답하는 구조. 절대로 셰프가 먼저 얘를 부를 일이 없습니다. 자, 이거를 우리 걸로 한번 다 바꿔볼게요. 이 손님은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웹 브라우저로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홀서빙 직원은 뭐예요? 웹서버. 이거 아파치죠. 아파치 말고 웹서버는 여러 종류가 있는데 여기서 아파치가 쓰였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셰프는 뭐예요? 리스트.php죠. 참고로 셰프가 한 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리스트.php가 있고 나중에 다른 php가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뭘까요? 재료 창고는 뭐예요? 요거는 DB다. 요 그림을 이해하셔야 돼요.
브라우저가 손님이에요. 손님이 웹서버한테 요청하면은 실제로 여러분 이 브라우저는 이 안이 PHP로 돌아가는지 MySQL 쓰는지 이걸 파일로 저장하는지 알 필요가 없어요. 그걸 모르는 구조예요. 마찬가지로 웹서버는 뭐예요? 이 뒷단은 몰라요. PHP라는 게 있다는 것만 압니다. 얘가 요청하면은 그 다음에 얘는 얘한테 요청하고 그 다음 얘가 얘한테 응답하고 그럼 그 응답한 거를 얘가 요리를 해서 요리를 만들죠. 그러면은 네 그거를 다시 얘한테 주고 얘가 다시 얘한테 주고 이런 구조입니다. 됐어요.